안녕하세요, 미시노 왕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이런 집에 살거나 이런 가게를 운영한다 그러면 망할 수도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이 되겠습니다. 제가요 실제로 풍수를 좀 임상을 해보려고 약 7-8년 동안 10군데 이상을 이사 다니면서 알아냈다 사실도 있고, 그리고 풍수 공부를 하면서 보편적으로 알려진 누구라도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드릴 거거든요. 이 전 영상에서도 가끔씩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최근에 1대1 전화 상담을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힘들다, 아니면 가게가 안 된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여쭤봤습니다. 혹시 거실 정중앙에 서거나 집 정중앙에 섰을 때 현관 출입문 방위가 어디로 나 있냐, 그런 것을 제가 자주 여쭤봤을 때 정말 안 풀리는 집에는요 딱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입니다. 풍수는 현기론과 이기론이라 그래서 정말 볼 것이 많고 다양한 이론이 있지만, 오늘 영상은요 아주 쉽게 본인의 띠만 알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나의 집은 좋은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혼자 사는 분들이면 본인의 띠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혼자 사는 경우가 아니고 만약에 가족 구성은 있다 그러면 가장이라든지 그 집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그런 사람의 띠를 기준으로 보셔도 됩니다. 첫 번째, 이런 집에 살거나 이런 가게에서 장사를 하면 망할 수도 있다. 바로 장성살 방위로 된 현관 출입문에 거주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장성살 이 뭐냐면요, 말 그대로 어떤 군대의 장군이라든지 장수라든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장성살인데, 아무래도 이 장군이라든지 장수는요 적군들이 다 보이는 곳에 있으면 좋지 않습니다. 맞죠? 현관 출입문이 장성살 방이다 그러면 정말 안 좋거든요. 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집 정중앙에 서셔서 나침반을 켭니다. 나침반을 켜면 여기서 인터넷에 다운받아도 다 잘 나옵니다. 본인의 집 정중앙에 서셔서 현관 출입문을 바라보고 재는 그 방위가요, 보고 있는 그 방향이 바로 현관 출입문인데, 원숭이띠, 쥐띠, 용띠 분들이 만약에 북쪽에 현관 출입문이 있다 그러면 장성살이고요, 돼지띠, 토끼띠, 양띠 분들은 동쪽이고, 호랑이띠, 말띠, 개띠 분들은 남쪽, 마지막으로 뱀띠, 닭띠, 소띠 분들은 현관 출입문이 서쪽으로 나 있다 그러면 장성살 그래서 좋지 않습니다. 물론 장성살 방위에 거주하는 모든 분들이 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두 번째는 천살방입니다. 천살이란 하늘에서 재난을 내리는 그런 방위인데, 그런 방향으로 만약에 현관 출입문 나 있다 그러면 정말 좋지 않습니다. 똑같은 위치로 원숭이띠, 쥐띠, 용띠 분들이 남서쪽, 돼지띠, 토끼띠, 양띠 분들이 북서쪽, 호랑이띠, 말띠, 개띠 분들이 북동쪽, 뱀띠, 닭띠, 소띠 분들이 남동쪽 방위로 만약에 현관 출입문이 나 있으면 정말 흉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현관 출입문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정말 일이 안 풀리는데 장성살이나 천살 방위에 현관 출입문이 있다 그러면 너무 걱정할 필요 없이 현관 출입문 앞쪽에 커튼이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하시면 되고요, 현관에 소금이라든지 아니면 종이라든지 그런 걸 둬보셔도 되고, 제일 좋은 방법은 이사를 가신 거겠죠. 하지만 만약에 장성살 방위에 해당되는데 본인의 집 아파트다, 근데 9층 이상의 고층이다 그러면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재미삼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왕이면 안 좋다는 것은 피하시면 좋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신왕국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